자, confirm 먼저 confirm 보이지? 보인다. 이거 잘 보이긴 하겠지? 그래요. 자, confirm 이렇게. 자, 이거는 보니까 여기 밑에 나왔지. 자, confirm. 컨이 이제 강조, 함께, 그러니까 뭐 강조도 되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러면 그냥 함께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할 때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irm은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firm이 확고한, firm은 견고하네요. 이거는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욱 확고하게 하다. 함께, 그러니까 confirm,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firm, 함께 견고하게 하는 것. 그래서 더욱 확고하게 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뭘 보여주다. 뭐 확인하다. 뭐 확정하다. 그래서, the evidence confirmed the rumor is false. 그 증거는 뭐를, 더욱, 그러니까 뭔가 확고하겠다, 견고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정했다는 거. 함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정했다, 뭐 보여주었다. 뭐 확정한 거니까 확실히 뭔가 한 거니까 보여주다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그러면 그냥 확정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얘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confirm, 확정했다, 확인했다. 네. 더 확고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state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같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선생님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예전부터 어원 이런 거 설명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자, state가 뭐 그치 하는 사람 뭐 상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 일을 잘 했다 했던 circumstances, 그 stand이 st랑 sta, 그래서 step 이게 서 있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뭔가 딱 서 있는 상태, 상황, 상태. 그 다음에 이 state가 또 세우다라는 것도 된대요. 이게 서다 아니면 세우다, 세우는 거. 그래서 뭔가를 세우는 거니까, 딱 세우는 거니까는 국가 이런 것을 국가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서서 뭔가,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말하는 거, 서서 뭔가 진술하는 거 말.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를 생각하면 되겠죠. sorry.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서서 말하는 사람 정치가, 그러니까 the state. 그다음에 decade 하는 사람은 뭐 그냥 뭐 할 텐데 이 decade도 1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10이라는 뜻이 이제 December에 원래 뭐 decimal 하면 좀 어려우니까 December죠. December. 우리가 December 하면은 12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때 로마 시대 달력은 10개월이 1년이었대요. 10개월이. 그래서 그때 이 December 원래 10월이어서 마지막이라는 10이라는 그래서 이제 December 원래 10월이었는데 그 뭐지 원래 1월이 March였대요. 3월. 근데 앞에 1월하고 2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January, February 생겨서 얘가 지금 두 개가 밀려서 12월이 되는 건데 원래는 December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ecember하고 이게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December 해서 decade 이게 10년. 오케이? 뭐 그냥 하는 사람 하면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은 잘 몰랐던 사람 이렇게 하면 아 이게 10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요. 아무튼 하나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자 acknowledge. 자 이건 인정하잖아. 그냥 admit랑 비슷한 건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이 AC가 보니까 AT 같은 거래 AT 그래서 AD가 2였죠? 뭐뭐로 어디에 그래서 나를 지식으로 그래서 뭐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게 내가 알게 되다 알게 되다 그래서 뭔가 지식이 to 나에게로 뭔가 내가 알게 되어서 몰랐던 거 알게 되어서 이거를 인정하게 되었다. 지식이 나에게 왔네. 내가 알게 됐네. 알았으니까는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acknowledge가 지식이 나에게 와서 이제 아니까 인정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crucial 나오죠. 크루셜이 이제 결정적인 중대함 아는 사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크룩스에서 나왔대요. 크룩스 이게 이제 십자가 크로스로 바뀐 건데요. 뭐 십자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뭔가를 길을 이제 건너는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 이런 갈림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 그래서 결정적인 중대한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신기하죠? 그래서 크루셜 이게 뭔가를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갈림길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겠지. 그래서 크루셜. 그 다음에 gather 이거는 모으다 모이다 그죠? gather 모으는 거 다음에 ignore 이거는 이제 무시하다 그쵸? 아는 사람들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ignore가 원래 I가 부정 나오는데 원래는 I가 아니고 원래는 인이 부정인데 이제 이게 탈락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no가 원래는 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no 있죠. 이그 no에서 이제 k가 이렇게 바뀌어서 된 거래요. 그래서 알다. 근데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한 척하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다. 이렇게 뭐 됐대요. 아니면 뭔가 알지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로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있고 무식한 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알면서도 조금 부정하는 거 아는 거를 아니야 라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시하다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것도 하고 이건 뭐 그냥 무시하다 하면 되고 demand이 아니 demand 요구하다가 뭐 수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알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원으로 보면은 DE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demand DE가 아래로라는 뜻이 있고 원래 D가 원래 아래로죠. 아래로 그다음에 이게 그 완전히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맨드는 뭔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order 내리는 거. 그래서 완전히 뭔가 아래로 뭔가 하는 거.
것 이제 요구하는 이제 커맨드 있잖아요. 커맨드 커맨드라고 하면은 얘도 커맨드 명령하다잖아요. 이제 이것도 완전히 뭔가 명령하는 거. 뭐 둘 다 완전한 거 아니냐? 근데 얘가 좀 더 강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건 명령하는 거, 이건 요구하는 거. 디맨드 뭔가 아래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바로 이 수요의 반대인 이제 공급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원래는 그 경제에서 하지 수요하고 공급. 네, 영어에서는 이제 supply and demand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궁금하던데 이것도 보니까 재밌게 나왔더라고. 자, 이건 좀 알아주면 좋아요. 자, supply는 여기서 끊고 sub가 원래는 sub예요. 얘도 이 sub라는 개념이 p를 만나서 이렇게 발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 서브는 예전에 설명했듯이 서브가 아래라고 했죠. 그래서 서브웨이가 밑에 있는 길, 그래서 지하철. 그죠? 그래서 아래인데 여기 플라이가 채우다 그래요. 채우다, feel. 채우다. 그래서 뭐야? 얘는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채워가는 거래. 밑에서부터 그래서 공급해 주는 거.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거 delicate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거 이런 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그 DE 자,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lick 해서 이렇게 끊는 건데 delicate이 보니까는 뭔가는 이 delicious랑 관련 있대요. 봐봐, delicate, delic까지가 같이 delic 그죠? So delicious, delicious. 이거 뭐냐면 D가 뭐 밑으로 뭐 떨어져서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away 뭔가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lick이 원래는 유혹하다라는 lure에서 온 거예요. lure. lure가 원래 유혹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떨어진 곳으로 꿰어내는 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뭔가 away, 떨어진 곳으로 꿰어서 낸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맛있는 정도로 해서 뭔가 유혹해가지고 떨어져 나올 만큼 이렇게 유혹해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다라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이제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약한 게 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섬세하고 우아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유혹하는 것 입장에서 매우 우아하고 섬세하다 이거 뭐 그런 거예요. 뭐 민명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유혹 당하기 쉬운 그러니까는 약한 그리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 그다음에 유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섬세하고 우아한 거. 오케이. 아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혹시 기억 잘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렇지? 다음에 이거 corporate, 진짜 corporation 기업 이런 거죠,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corp예요. corp. corp가 몸입니다. 몸. 그래서 corp가 body요. body. 그래서 뭐 corpse 하면은 뭐 송장, 뭐 죽은 시체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한 몸으로서 뭔가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의 몸처럼 공동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의 몸처럼 뭔가 있는, 그러니까 기어 공동에 이렇게 된대요. 오케이? 여기 뭐 조직, 물체, 하나의 뭐 한 조직체가 있죠. 뭐 eventually, 그죠? 궁극적으로, 뭐 최종적으로 이것도 뭐 아는 거일 텐데, 뭐 이것도 보니까는 뭐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대요. eventually가 원래 이제 이벤트 뭐랑 좀 뭐 그런 건데, 이벤트가 뭐냐? 뭔가 행사, 사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E가 따로 빼져가지고 여기 나 있죠? 이거 E는 원래 EX가 이렇게 X가 탈락하고 E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밖으로 vent가 여기서 come 이런 거예요. 오늘 거. 그래서 이벤트 밖으로 나오면서 행사 밖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밖으로 뭔가 온다. 밖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내니 뭐 그런 거예요. 오브젝트, 물체, 이렇게 물체, 목표, 대상, 뭐 뒤에 오브젝티브 이런 거 나올 건데, 그래요. 이건 좀 쉬워서 뭐 이제 100개 남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위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래도 오브젝트가 오브가 언어는 쪽으로 이게 오브젝트, 오브젝티브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젝트가 원래 이제 그 던지다거든요. 던지다. 그래서 뭔가 반대편을 향해서 던지는 것, 그래서 반대에 있는 걸 맞추려고 하니까 물체, 그래서 목표, 대상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걸 향해서 반대하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도 된대요. 오케이? 자, 물체 이런 거 하면 되지. 다음, recognize. 이거는 다시 이렇게 알아보는 것, 다시 알아보다 인지하다, 인정하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cog, 이게 이제 인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요. 네. 뭐 할 거는 그죠? 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deny, deny도 아는 사람이나 하면 되는데, 보면은 이게 D하고 나이 이런 거래요. 그래서 D가 뭔가 이 D가 뭔가 이제 떨어지는 뭐 밑으로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내그에서 나온 거래요. 내그? 내그는 노라는 의미. 그래서 뭐 우리 네게티브 하죠. 네게티브. 네게티브에서 네그가 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그가 니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떨어져서 노라 한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러니까 노인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뭐 하는 거니까 부정하다. 오케이? deny. 자, 그 다음에 이게 superior예요. super가 아니고 superior는 뛰어난, super.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superior는 뛰어난 뭐보다 나은 이런 거였죠. 여기서 이렇게 오아를 들었는데, 원래 얘네들은 비교급이에요. 라틴어에서 나온 비교급인데, 그래서 뭐보다 나은이 되는 거예요. 뭐보다 뛰어난. 그래서 이렇게 쓰이죠. be spiritual, 뭐보다 뛰어나다. 아무튼 superior, 뛰어난 거구나. 근데 superior는 괜찮은데 이거의 반대야. 이건 이제 서로 그 반이어를 써놓는데 inferior가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superior, inferior. inferior 조금 하등한, 열등한 이건데 자,
제가 이것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inferior가 infra 있잖아요. infra. 자,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infrastructure라는 게 있죠. structure. 자, 뭔 소리냐? 자, infrastructure가 사회 기반 시설이야. 사회 기반. 그러니까는 사회를 지탱하는 그 밑에 있는 시설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infra가 밑이라는 뜻이에요. 밑. 그래서 infra가 inferior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거래. 알았지? 그러니까는 아 inferior 하면 아 infra infrastructure 쌤이 infrastructure가 사회 기반 그 밑에 있는 시설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아 하위에 얇더라. 오케이? 뭐도 못하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위 열등한. 오케이? 자,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뭐, 이거 할게요. 그 다음에, encourage, 그죠? 이거는 in이 원래 이제 동사를 나타내는 말. 자, 이게 en이 붙으면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courage, 용기를 붙었다. 장려하다. 자, 그 다음에 댄스. 자, 댄스는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그냥 단어야. 뭐가 조합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밀집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좀 연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댄스니까 뭐 그냥 뭐 발음이 춤추는 거랑 비슷하죠. 똑같지. 그래서 아 춤추는 데가 아 밀집하구나, 빽빽하구나. 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댄스, 밀집한, 빽빽한.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데미지, 그죠? 손상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퍼레이트는 협력하다, 협동하다, 그지? 여기 나왔지? 코, 여기서 끊으면 돼요. 코, 이렇게 나의 뜻이. 그래서 operate가 operation, 뭐 함께 하다, 뭐 작동하다는 거지. 그래서 코가 전에 그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con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이게 함께 뭔가 하는 거, 함께 하는 거니까 협동하는 거. 오케이? operation이 그죠? 조금 그럴 거야, 약간 쉬울 겁니다. 자, accurate, 정확한 정리란. 또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아. 조금 그 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좀 보이는 사람 알겠지? 네, AD 원래 AD에서 온 거.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 다음에 Q가 주의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매니큐어 할 때 그 Q가 그거래. 그래서 이게 뭔가를 돌보다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래서 매니큐어처럼 매니큐어. 매니큐어는 매니가 맨 있잖아요. 이것도 뒤 중요한 거거든요. 매니 손이에요, 손. 그래서 손을 관리하다, 손을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관리를 하고 뭔가 근데 그게 좀 강조가 됐지. 그쪽으로 뭔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게 신경 써서 해놓은 상태. 여기 rot은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뭔가 신경을 써서 뭔가 주의를 해서 뭔가 아니면은 뭐 그냥 accurate 해서 이거 pure 뭔가 매니큐어 하는데 뭔가 정확하고 정밀한 뭔가 그쵸 그 뭐냐 그 네일샵 같은데 가면은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한 상태구나. 그래서 accurate 한 상태구나.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offense, defense 이렇게 서로 반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 off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이거 D고 이렇게 자 off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off가
부가 이제 F로 바뀐 거야. 그래서 오브가 뜻이 여러 개라고 했지? 여기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Against. Against 하는 거야, 반대. 그래서 뭔가 반대로 Fence가 원래 Fend래요. Fend. F-E-N-D. 이게 뭐냐면 때리다.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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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거. Strike. 그래서 뭔가 반대로 때리는 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서로 너랑 나랑 반대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서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거. 그래서 위반하는 거, 범죄하는 거. 그래서 뭔가 아 반대로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어머에 대항해서 반대로 때리는 거. 이거는 defense, 이거는 방어 이런 거죠. defend. 그래서 이거는 D가 뭔가 떨어져서 away라고 했었지.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는 반대로 이제 공격이 오는 것을 반대로 지금 조금 떨어져서 방어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한 입장에서 떨어져서 그 뭔가 때리는 거에서 떨어지는 것. 그래서 방어. 다음에 자 오른쪽에 컴파우즈. 자 이거는 뭐 함께 저희가 포즈가 뭔가 뭐 취하다 포즈를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는 거래요. 그래서 함께 모아주는 거니까 함께 막 모여있으니까는 함께 모여있는 걸 생각하면 구성하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 모아둬서 뭔가 작곡하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발음은 deteriorate요. deteriorate 악화되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이게 근데 뭐 보면은 여기 뭐 deter가 이제 조금 안 좋은 뜻이에요. 그죠? 뭔가 deter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이제 아래로 d가 이제 아래로 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떨어지는 거 아래로 뭔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거고 terror 있잖아요. 이게 terrible에서 나온 거예요. terrible 뭐다? 이게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 공포니까 뭔가 악화되다. 이렇게. 그래서 terror가 그다음에 charge를 청구하다, 뭐 고발하다 이렇게. 이것도 그냥 뭐 충전하다, 그렇죠? 겸이가 뭐 recharge please, charge pleas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원래 그거는 뭔가 car 이게 차인데 뭔가 짐을 싣는 뭐 wagon 이런 건데요, wagon. 근데 거기다가 load 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다가 짐을 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charge가 car가 관련해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싣는 거. 그래서 이걸 실어서 뭐 이게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뭐 고발하는 거,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치는 거죠. 채워지니까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해서 하는 거니까 요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베이트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D가 뭐 아래로도 되고 뭐 강조, 그치? 완전히 베이트가 뭔가 때리는 것. 우리 야구 배트처럼 야구 배트로 때리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하는 거, 철저히 상대를 치는 칠 정도로 논쟁하는 거래요. 디베이트, 디베이트는 논쟁하다. 그래서 언제니 완전 이제 때리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나 오버랩은 이거 겹치는 거, 그지? 됐나? 그러네요. 자.
해서 3일차 이렇게 할게요.